철 PD입니다. 네, 오늘은 잠깐 제가 여기 대명항, 김포 대명항에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파는데요. 여기 키로당 여기는 얼마 받을지 모르겠지만 도면에 있네요. 예, 여기가 좀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만 명 가자! 저는 지금 김포 대명항에 가고 있습니다. 김포 대명항 어시장은 김포시 대군면 대명리 초지대교 김포방면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울 마곡지구에서 30km 40분 소요거리에 있으며 강화도 들어가는 길목에 있어서 관광객들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곳이 새로 짓고 있는 수산물 타운입니다. 김포 대명항은 경기도 최북단 항구로서 추후 남북 교류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항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관광공사 추천 겨울바다 7선에 꼽힐 정도로 아름다운 바다 경치와 재래식 폭우의 정취도 만끽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김포 함산공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라곰TV 철PD입니다. 네, 오늘은 잠깐 제가 여기 대명항, 김포 대명항에 나와 있습니다. 저 뒤로 보이시는 곳이 바로 대명항인데요. 특히 가을에 꽃게철로 아주 꽃게가 저렴하기로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꽃게철의 가격 대비 예, 품질이 상당히 좋네. 예, 서울, 김포, 뭐 강화, 인천 여러 멀리서도 예, 여기까지 와서 꽃게를 사러 오는 이제 손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특히 주말에는 엄청 붐비고요. 평일 낮 시간이거든요. 화요일 낮 시간대인데도 주차장은 뭐 거의 빼곡합니다. 저 뒤쪽에 보시면 저도 갓길에 댔습니다. 그래서 꽃게 외에도 뭐 밴댕이젓이라든지 회라든지 뭐 다양한 수산물을 팔고 있습니다. 한번 쭉 구경했다가 저는 꽃게 2kg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가보시죠. 라곰TV 철PD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여기 왕새우는 김포에 상당히 많이 파는데요. 예, 키로당 여기는 얼마 받을지 모르겠지만 보통 25,000원에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 김포 양식장에서 하시면은 키로당 25,000원에 아주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과일 가게가 주변에 있네요. 수산시장 입구에 그 과일 파는 곳이 좀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꽃게가 많죠. 천천히 그냥 가도록 할게요. 이 대명항에서는 어부들이 직접 잡은 해산물을 곧바로 직판장으로 여기로 옮겨서 15,000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가 좀 괜찮네. 나쁘지가 않네요. 여기가 참소랑 가격 맛 둘 다 좋고 추천드립니다. 골게장도 있고요.
저는 여기 1년에 한 3, 4번 정도 오는데요. 회사에서 퇴근해서 집에 가는 길에서 여기 가깝습니다. 네, 꽃게, 새우젓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꽃게는 대략적으로 10,000원대부터 뭐 30,000원대 후반까지 있습니다. 예. 제가 평소에 가던 곳보다는 새로운 곳으로 한번 가서 꽃게를 적당한 걸로 예, 2kg 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직접 잡은 안 하고도 저렴하게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예, 평일 낮인데도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생새우도 되게 신선해 보입니다. 예. 금방 잡아온 생새우라고 하네요. 요즘 생새우가 많이 파네요. 황생이 젓갈. 여기는 간장게장도 아직 안 먹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저기 찜해놓은 곳으로 가서 새우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예, 이제 부끄럽지는 않습니다. 예, 사람이 많건 간에 라곰TV 철PD의 방송은 계속됩니다. 네,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새우젓은 2kg에 10,000원이네요. 보시면 회도 많이 있고요. 네. 인어교주 해적단 시세와 비교를 해도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사람들이 많아요. 네, 현재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만수에서 꽃게를 샀는데 과연 맛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오늘 막 죽은 게를 키로당 예, 15,000원에 샀습니다. 여기 만수호에서 사긴 했는데 예, 좀 아주머니가 좀 불친절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아까 점지했던 호나무에서 다음에 올 때 호나무에서 한번 사볼게요. 예, 그래도 서비스만 예, 일단은 뜻하지 않게 오늘 아침에 갓 죽은 거 2kg당 15,000원씩 3만원 네, 2kg 3만원에 샀습니다. 포장비 1,000원이고요. 네, 오늘 거의 밤을 샜기 때문에 약간 피곤하지만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꽃게를 고르는 법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한번 인터넷으로 좀 찾아보고 네, 이 밑에 댓글이나 이 자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오면은 뭐 꽃게뿐만 아니라 회도 먹어봤는데 회도 괜찮더라고요. 네. 간재미, 홍어, 뭐 볼락 그런 것도 팔고요. 안하고 밴댕이젓은 무슨 맛일지 궁금은 합니다. 항상 구매는 안 하는데. 원래 여기는 과일 파는 곳이 없었는데 생겼네요. 불과 두세 달 전만 해도 없었던 것 같은데 예, 과일 파는 곳이 따로 생겼습니다.
꽃게만 사들고 집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9월 중순에 하순경인데 낮에는 덥네요. 밤에는 추운데. 꽃게 괜찮은 거겠죠? 예, 또 덤탱이 안 당했겠죠? 부산시장에서 아픈 추억들이 다들 몇 번씩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부산시장에서 아픈 추억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제 값을 주고 저렴하게 산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믿고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약간의 그 비린내가 좀 나긴 나네. 먹어야겠다. 꽃게찜은 조리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철피디표 꽃게찜 완성이오. 꽃게 비주얼은 맛있어 보입니다. 바위로 해체 작업을 하고 맛있게 먹으면 되겠죠. 비린내는 둘 다 없는데 살아있는 상태에서 바로 쪄서 먹은 꽃게와 비교하여 살짝 푸석푸석한 식감이 느껴지긴 합니다. 그래도 저는 훌륭한 밭 반찬이자 술안주로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10,000,000 가자! 여기는 김포 함산공원입니다. 바로 수산시장 옆에 있는데 지나가다가 수산시장 갔다가 아이들이 있을 경우에는 한 번 정도는 들려봐도 좋을 것 같아서 잠깐 여기 머물다 갑니다. 전체는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함산공원답게 대한민국 해군 초기함인 운봉함을 해군 본부가 국가안보관과 함상체험을 위한 취지로 김포시청에 기증하였고 지금의 함상공원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네, 얼굴이 상당히 초췌합니다. 지금 어제 거의 밤을 새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